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콩과 식물의 다름나무하고 솔비나무. 이 두 나무 아주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해서 사람들이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서 오늘 이 두 나무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다름나무는 이름이 다릅이다 하는 요 말은 뭐냐면은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르다 할 때 다릅니다 하고 할 때 다릅니다 하는 그 바로 그 다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나무가 바로 다릅나무라고 합니다. 먼저 이 다릅나무의 겉과 속이 다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릅니다 할 때 다릅니다의 다릅을 그대로 갖다 써서 다릅나무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면 뭐가 겉이 다르고 뭐가 속이 다르냐 하면 바로 이 줄기입니다. 줄기의 횡단면을 보면 겉과 속이 다른데, 제가 나무를 잘라볼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 사진을 잘라놓은 사진을 횡단면의 사진을 올리지를 못해서,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통해서 한번 그 속을, 이 나무의 줄기의 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줄기의 속을 보면 이게 네이버에 다름나무 목재라고 이렇게 글자를 치고서 들어가면 이러한 사진들이 쫙 나오는데, 사진들을 보면 아주 재밌죠. 이렇게 동그랗고 가장 요 가운데는 이렇게 새까맣고 가운데는 새까맣고 가장자리는 하얀색으로 보이는 이러한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다름나무의 목재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좀 설명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목공인벼룩시장의 잔받침용 다름 슬라이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목공인벼룩시장에 여기에 요 목재가 나오는데, 목재 횡단면이 나오는데 여기 바로 다름나무의 목재입니다. 이게 바로 다름나무 슬라이스에서 다름나무의 목재인데, 다름나무의 목재는 바로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으로 요 가운데는 잘라놓은 횡단면의 가운데는 검은색이고 바깥쪽에 가장자리는 흰색, 노란색이 들어간 흰색이죠. 이러한 형태의 횡단면이 나오는 것이 바로 다름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물하는 사람들은, 나무를 보는 사람들은 요 하얀색 부분, 요것을 변재라고 하고 가운데 요 까만 부분을 심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까만 심재는 검은색이고 겉에 있는 변재는 하얀색이다. 요것이 바로 이 다름나무의 횡단면의 모습입니다. 요 횡단면의 다름나무 줄기의 횡단면의 모습이,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 겉은 흰색이고 속은 검은색이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옛날에 이적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조 초기에 겉 다르고 속 다른 건 너뿐인가 하노라 하는 그런 시조가 있었는데, 바로 요 다름나무의 겉하고 속은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르다. 그래서 요 다름나무는 우리나라의 전역에 분포해서 많이 살고 있는 나무가 다름나무인데, 다름나무에 비해서 솔비나무라고 있습니다. 요 솔비나무는 제주도의 한라산에 자생하고 있는 나무죠. 제주도 한라산에 자생하고 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요 솔비나무를 원예종으로 많이 심어 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부지방에서도 이 솔비나무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자생지이지만은 이 솔비나무는 중부지방에서도 만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꽃이 피는 시기도 둘 다 비슷하고 꽃의 모양도 비슷하고 잎의 모양도 비슷해서 두 나무 참 헷갈리는데, 이 나무에 우선 다름나무의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잎들이 길게 아카시 나무의 잎하고 아주 비슷한 요런 잎이 쫙 나오고 아카시 나무의 잎 같은데 이렇게 꽃은 위로 치솟고 있죠. 꽃차례는 하늘로 이렇게 치솟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꽃들이 사방으로 쫙 달리게 되는 이러한 상태의 꽃차례를 우리들은 총상화서라고 합니다. 총상화서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술모양 꽃차례라고 하죠. 술모양 꽃차례에 이런 꽃이 요 중심에 있는 요 꽃대축을 중심으로 사방팔방으로 꽃이 다닥다닥 달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꽃대축에서 꽃자루가 나오고 꽃자루에서 꽃이 달리고 꽃자루가 나오고 꽃이 달리고 이게 한쪽 방향이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방향 여러 개의 방향으로 나오는 이러한 꽃차례를 총상 꽃차례 술모양 꽃차례라고 하는데 여기에 달리는 꽃의 모습을 보면 요거 바로 콩과식물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콩과식물들은 대개 다 이러한 꽃을 피게 되는데 콩과식물에는 꽃잎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꽃잎이라고 하는 꽃잎과 날개꽃잎이라고 하는 꽃잎과 용궐꽃잎이 있는데 요 기꽃잎은 기꽃잎은 한자를 보면 기판이라고 했죠. 요 기라고 하는 요 기 기자는 바로 깃발, 깃대, 태극기 할 때 그 기자입니다. 그래서 태극기나 깃발은 위로 이렇게 고추 세워가지고 깃발을 고추 세우죠. 그래서 그렇게 요 기꽃잎은 위로 고추 선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꽃잎이고 요 꽃잎하고 여기 요 꽃잎하고 요 두 개의 꽃잎은 마치 날개처럼 생겼다 해서 날개 꽃잎이라고 하고 한쪽으로는 익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요 꽃잎은 용골 꽃잎, 용골판이라고 하는데 요 꽃잎 속에는 이러한 수술과 암술이 들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용골 꽃잎, 요 용골 꽃잎 여기 요것이 꽃이 지면서 지금 꽃잎이 여기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속에 이렇게 수술과 암술이 있는 이러한 상태로 꽃이 피는 것이 바로 이 다름나무죠. 다름나무인데 이 다름나무하고 솔비나무도 보면은 솔비나무도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잎을 보면은 잎이 마치 아카시 잎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아카시 잎하고 거의 비슷하고 꽃이 피는 모습도 조금 전에 설명했던 총상화서 술모양 꽃차례에 피는데 꽃이 피는 시기도 7월에서 8월 달 사이 요즘에 같이 핍니다. 그래서 솔비나무와 솔비나무나 다름나무는 꽃이 피는 모습과 꽃의 모습이 거의 같은데 여기에서 솔비나무는 이 꽃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어서 이 꽃을 보면 여기 요 부분이 기꽃잎이고 여기 요거하고 요거는 날개 꽃잎이고 가운데에 이렇게 가운데에 용골 꽃잎이 있는데 이렇게 요 기꽃잎을 보면은 기꽃잎이 좀 특이하죠. 기꽃잎은 아까 설명을 할 때 깃발을 세우는 듯이 하늘로 고추선다 하늘로 치솟는다 하는 것이 기꽃잎인데 요 기꽃잎은 이렇게 가다가 누워버렸습니다. 뒤로 젖혀져서 누워서 여기 꽃받침을 덮어버리고 있죠. 이렇게 꽃받침을 덮어버리는 상태 이러한 상태로 꽃잎이 뒤로 젖혀져서 누워있는 상태가 바로 제주도에 자생하고 있는 솔비나무입니다. 솔비나무인데 비해서 다름나무는 이렇게 위로 고추서죠. 위로 고추서서 똑바로 빳빳하게 위로 서있다 하는 것이 다름나무이고 솔비나무는 꽃잎 중에서 기꽃잎이 뒤로 젖혀져서 꽃받침 조각을 덮고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아카시나무 잠깐 보겠습니다. 아카시나무하고 조금 전에 솔비나무나 다름나무는 꽃의 모양이 똑같죠. 이렇게 기꽃잎이 위로 치솟고 있고 날개꽃잎이 양쪽에 있고 용골꽃잎이 이렇게 아래쪽에 용골꽃잎이 있는 것은
콩과 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면서 요 아카시 나무의 잎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죠.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요 가운데에 요것을 옆 한자로 엽축이라고 합니다. 엽축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잎의 줄기다 해서 잎줄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잎줄기가 있고 잎줄기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잎줄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대칭으로 잎들이 서로 마주 달린다. 이러한 마주 달리는 잎을 우리들은 새의 깃을 닮았다 해서 깃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깃골 겹잎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아카시 나무인데 다른 나무도 똑같이 그러한 깃골 겹잎의 형태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가운데에 요게 잎줄기라고 하는 여기 엽축이라고 하는 잎줄기 요게 한자로는 엽축이고 이것이 우리말로는 잎줄기인데 이렇게 잎줄기가 있고 잎줄기에 양쪽으로 이렇게 잎이 달리는 이러한 깃골겹잎 한자로는 우상복엽이라고 합니다. 우상복엽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 우상복엽의 잎의 숫자 이 잎의 작은 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이렇게 해서 아홉 개의 작은 잎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작은 잎의 숫자가 일곱 개에서 열한 개로 작은 잎의 숫자가 이렇게 적은 것이 다름 나무인데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일곱 개에서 열한 개 열한 개 이상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열한 개 이상이 없는 것이 다름 나무인데 솔비나무는 보면은 11개 이상도 나타난다. 그래서 9개에서 17개까지 가지고 있다. 근데 보통 요 잎은 조금 전에 솔비나무는 11개까지밖에 없었지만 이 잎은 보통 13개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어 보면 이렇게 2, 4, 6, 8, 10, 12, 13. 그래서 13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주도가 자생지인 솔비나무인데 다른 나무는 11개까지밖에 되지 않는다. 최고 많아도 11개까지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그러한 숫자의 차이로 다른 나무와 솔비나무는 구별을 하는데 다른 나무와 솔비나무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여기 엽축이라고 하는 잎줄기 여기에서 여기까지 잎줄기인데 이 잎줄기를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잎줄기 엽축이라고 했는데 이 잎줄기를 보면 잎줄기에 털이 없습니다. 털이 지금 하나도 없이 보이고 여기 이 부분이 바로 잎자루죠. 잎자루 요거를 작은 잎자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엽축이 있고 여기 이 부분이 바로 잎자루인데 작은 잎자루인데 작은 잎자루에도 털이 없고 엽축 잎줄기에도 털이 없다 하는 것이 다름 나무인데 여기에 비해서 솔비나무는 보면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서 여기 잎줄기에도 보면 털이 있습니다. 털이 있고 여기 작은 잎자루 소화경이라고 하죠. 작은 입자로 소화경 바로 여기 요 부분이죠. 이렇게 작은 입자로 요 부분에도 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털이 있으면은 제주도가 자생지인 솔비나무인데 털이 전혀 없다 하면은 다른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줄기에도 털이 없고 작은 입자로에도 털이 없는 이러한 상태가 바로 이 다른 나무입니다. 그래서 요 다른 나무는 또 다른 특징이 열매가 맺었을 때 보면 아카시 나무하고 거의 비슷한 열매가 열리죠. 이렇게 아카시처럼 이런 비슷한 열매가 열리는데 잠깐 아카시 나무를 보면 아카시 나무 요즘 열매 다 맺어 있죠. 이렇게 열매를 맺어 있는데 열매가 이렇게 돼 가지고 나중에 다 익게 되면 이렇게 둘로 갈라지죠. 이쪽하고 둘로 갈라지면서 그 속에 까만 씨앗이 나오는데 요 씨앗을 우리들은 콩과 식물이기 때문에 아카시 나무는 콩과 식물이기 때문에 이걸 콩이라고 하죠. 콩이라고 하는데 요 꽃투리가 보면 이렇게 칸칸칸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칸칸칸칸이 나눠져 있는 이러한 꽃투리를 우리들은 꽃투리 열매라고 하고 한쪽으로는 협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꽃들이 열매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카시 나무인데, 솔비나무도, 아, 솔비나무 아니고 다름나무, 다름나무도 아카시 나무하고 똑같죠. 다름나무도 아카시 나무하고 똑같아서 이렇게 보면 아카시 나무하고 똑같이 이렇게 칸, 칸, 한 칸, 여기도 한 칸, 여기도 한 칸, 칸, 칸이 요 씨앗이 들어있는 겁니다. 씨앗이 들어있는 이러한 열매를 우리들은 꼬투리 열매라고 합니다. 꼬투리 열매라고 하고 한자로는 협과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요 열매 껍질, 꼬투리죠. 요 열매 껍질, 꼬투리에 날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에 날개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다름나무인데, 여기에 비해서 솔비나무는 거기에 날개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보면 요 칸칸이 요 속에 요게 콩 하나, 여기도 콩 하나, 여기도 콩 하나 이렇게 들어있게 되는데, 이런 씨앗이 들어있게 되는데, 이러한 씨앗이 들어있는 요 전체의 꼬투리, 꼬투리 열매의 열매 껍질, 껍질에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요 부분에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가 뭐 큰 날개가 아니라 좁은 날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좁은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제주도가 자생긴 솔비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다름나무는 그러한 날개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두 나무는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